안녕하세요, 휴지입니다. 자, 오늘은 도깨비 전화 시간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. 제가 또 안 한 지 오래됐었는데 새로운 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? 예, 새로운 전화가 두 개인가가 추가가 됐더라고요. 자,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생각 파트에 가보시면은 놀기만 할 때 요 상황이 있어요. 피노키오인데 상황은 약간 요런 느낌일 것 같네요. 오케이 콜트 좋다. 궁극기 오케이 무빙 피해 주고 아쉽다. 이기지네. 휴지야, 그 언제까지 게임만 할 거야? 이거 한 판만 하고 공부하기로 했잖아 우리. 아, 예, 엄마 알았어요. 이제 들어갈게요. 이거 진짜 막판이에요. 막판 잠시 후. 아우, 이걸 1등하고 못 잡네. 아하, 진짜. 휴지야, 아까 막판이라며. 지금 몇 시야? 한 시간이 지났다. 어? 아, 엄마, 아, 왜 이러세요?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. 진짜 1등만 한번 해보고 저 끌게요. 예. 네, 진짜 1등 한번 꺼. 잠시 후. 오케이! 드디어 1등이구만. 아, 유지야, 끝났어? 너 지금 2시간 지났다. 이제 막판 끝났지? 빨리 가서 더 공부해. 엄마, 저 너무 졸려요. 피곤해서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놀러 와, 유지 자식이고! 흔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? 예, 네, 참고로 제 경험입니다. 어찌됐든. 놀기만 할 때, 예, 피노키오 한번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이 경쾌한 소리는 뭐야? 경쾌한 오르골 뭔데? 자, 피노키오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. 얘는 또 저에게 무슨 말을 해주려고 전화를 왔을까요? 여보세요? 아, 여보세요? 나는 피노키오야. 어, 그래. 알지. 너 유명하잖아. 나무로 된 인형이지. 응. 난 웬일로 전화했어? 내 꿈은 언젠가 사람이 되는 거야. 어, 사람? 가능하겠어, 근데? 하지만 할아버지와 한 약속을 어기고 놀기만 했더니. 할아버지 뭔 약속했길래 놀기만 했어? 아직도 사람이 되지 못했어. 눈물 맺히고 봐. 할아버지. 할부지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말 좀 잘 들을 걸 그랬어요, 제가. 나 열심히 공부해서. 공부해서? 꼭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. 될 거야. 그래 파이팅. 그러면 파이팅. 언젠가 사람이 될지도 몰라. 뭐 만약 할아버지랑 그래. 전화하게 되면 할아버지랑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주지 않을래? 아, 전해줄까? 부탁할게.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쉽게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. 아,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거. 오케이, 오늘까지만 놀고 내일부터 진짜 새 사람 돼서 열심히 공부해야지. 뭐 저로 따지면 원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야. 내일부터 진짜 살 뺀다. 아마 어찌됐든 뭐 피노키오가 개가 천선한다고 했으니까요, 우리 할아버지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. 할아버지! 딴딴딴딴딴딴. 아이고, 온화한 모습에 또 할아버지가 있으시네요. 이번에는 할아버지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들어봅시다. 여보세요. 아, 예, 할아버지. 피노키오를 아느냐? 아, 예, 그 제 피노키오 말 좀 전해달라고 해서요. 나무로 된 남자의 모습의 인형이란다. 네네네네네. 걔가 그 말 좀 전해달라고 했거든요. 내 친자식처럼 아끼고 있단다. 아, 그렇죠. 그 얘가 나무가 못 돼서 좀 슬프다고 하더라고요.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. 그래.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. 네, 맞아요. 그 전해달라고 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. 피노키오는 놀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공부도 심부름도 하지 않고 내 말도 듣지 않을 때가 있단다. 말을 안 들어서 인형이 그 사람이 못 되고 있다, 그런 말씀이시죠? 하지만 정말로 심성이 착한 아이란다. 그래, 좀 애는 착해 보이더라고요, 그러니 할아버지. 분명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. 만약 너도 네네. 놀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을 때에는 네네네네. 언제나 네 편이 되어주는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렴구나. 아, 알겠습니다 할아버지. 아,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좀 더 힘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또 보자꾸나. 아, 예, 조심히 들어가세요 할아버지. 네.
감사합니다.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.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. 과연 말을 잘 들을까요? 우리 피노키오가? 분명 내일 아침 또 일어나 보면은 브론스타즈 랭커 가려고 또 오지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, 당신의 열정에 치얼스!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 참 이렇게 이래서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, 여러분. 자, 그 다음은 요번에 또 새로 업데이트 된 거죠. 인간이 되고 싶은 인어 공주의 이야기. 야, 이제는 이게 바다까지 뻗쳐나가는 도깨비 전화입니다. 물속에서 또 전화 왔어요. 기술 참 많이 발전했어요. 저 깊은 심해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엄청난, 예. 그거 몇 G야? 뭐 한 6G 되나? 4G, 5G를 넘어선 6G. 예. 최첨단 기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어 공주의 모습입니다. 일단 한번 얘기나 들어봅시다, 우리. 인어 공주 씨? 여보세요? 어우, 목소리 청한 거 봐. 어이, 안녕하세요. 인어 공주야. 안녕. 나는 말야. 언젠간 인간이 돼서. 야, 너도 인간 되고 싶어? 가는 게 꿈이야. 너랑 잘 맞을 게 같은데 있다, 야. 치는 건 싫어. 그래? 좋겠다. 너는 다리가 있어서. 다리는 아니고 그 나무인에 있거든? 뛰고. 걔라도 소개시킬까? 신발도 신을 수 있잖아. 그치? 난 신발 신을 수 있지. 부럽다. 너무 부럽다. 나도 신발 신어보고 싶어. 뭐 별거 없어, 신발. 근데 말야, 만약 내가 인간이라면 너희들처럼 신발을 신거나 걷는 게 싫어지고 인어의 꼬리를 부러워하게 될까? 좋아. 그럼 우선 헤엄을 잘 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지. 너도 지금은 저는 자신이 그냥 잘하는 일, 좋아하는 일에 두 발로 걸을게요. 그렇지만 언젠가 내가 인간이 되면 인간? 걷는 법을 가르쳐줘야 해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인어공주한테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거겠네요. 근데 이거는 인어공주가 수영 알려준다고 내가 배울 수 있으려나? 이거 피지컬 차이인데. 아니, 어떻게 인어가 헤엄치는 걸 인간이 따라합니까? 이건 제가 배운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말 그대로 재능 차이랄까? 어찌됐든 뭐 우리 인어공주한테 또 얘기 좀 들어봤고, 이 친구가 혹시나 인간이 되면은 이 친구에게 그쵸 피노키오 소개해주고 싶네요. 둘 다 인간이 되고 싶어 해가지고 좀 주기 잘 맞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은 고집을 부릴 때 무려 괴수하면 또 떠오르는 대표적인 문어 괴물 크라켄에게 전화가 올 겁니다. 자, 상황은 일단은 고집을 부릴 때예요. 이거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? 장난감 딱 보이면은 눈에 불을 켜면서 어머니? 아버님? 저 장난감은 제 것인 것 같습니다. 저 장난감이 자꾸 저에게 오고 싶다고 눈빛 교환을 하는데 어떡하죠? 어머님, 아버님, 소자, 저 장난감이 꼭 갖고 싶습니다. 응, 안 돼, 임마. 나 어제도 사줬잖아. 어머님, 이게 장난감이라는 게 말이죠. 하나만 있다고 또 만족되는 게 아니라서요. 제가 장난감을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. 저 친구의 눈빛 한번 보세요, 어머님. 저 똘망똘망한 눈. 저를 꼭 데려가달라는 저 마음이 약해서 저 눈빛을 뒤로하고 집으로 갈 수 없사옵니다. 부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친구를 위해서 우리 꼭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, 어머님, 아버님. 시끄럽고 헛소리하지 말고 빨리 따라와. 엄마, 아빠, 갖고 싶다고. 몰라. 아니,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잖아요. 왜 자꾸 과거 일을 들먹이세요? 저거 갖고 싶다고요. 사주라. 그렇다면 계속 때를 쓰는 아이를 위해 장난감이 아닌 크라켄을 소환해보겠습니다. 떨어. 어이야, 너도 물 속에 있구나. 저 인어공주랑 친구니? 헐. 오. 여보세요. 오. 나는 바다 괴물 크라켄이다. 오지 마세요.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. 그래요? 오늘은 고집쟁이 너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전화했으니까. 제 소원이요? 제 소원 들어주신다고요? 너의 소원을 하나 들어줄 테니 생각해봐. 저 장난감 로봇 사주세요. 전에 약속을 해줘야겠어. 뭔 약속이요? 너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네. 너의
다리야. 다리요? 너한테는 뭘 받으면 좋을까? 그래. 이걸로 안 될까요? 너의 소중한 가족을 데려가면 되겠군. 저 그 자체인데 이게. 아, 예, 예? 아니 왜 저의 가족을 받는 건 없어. 지금까지 나처럼 아니 왜요? 아니 아가씨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. 모두를 곤란하게 만들었으니까. 어? 자 다음에 다시 올 때까지. 아 이번에 가신다고요? 소원을 생각해도 그냥 전화가 안아줄게요. 아이 쓸데없이 그 목소리가 좀 많이 쾌활하시네요. 네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도깨비 전화 예, 새롭게 추가된 녀석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좀 더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안녕.